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율루트님 채널에 올라갔던 영상을 보시면은 루트님이 저한테 로켓 제품들 가지고 와가지고 마우스, 요 컴프로 에어를 직접 사용해보고 후기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선물 상자를 주셨었어요. 오늘은 그때 하지 못했던 키보드, 헤드셋까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실제로 사용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마우스입니다. 컴프로 에어. 요거는 저번 시간에 이미 한번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품 자체는 굉장히 구성이 심플해요. 마우스 본체 하나, 그리고 케이블, 동글. 근데 이 친구의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무선 마우스들을 원래 보면은 이 케이블에다가 꽂을 수 있는 USB-A 타입을 암놈으로 바꿔주는 젠더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 친구. 네. 이 동글을 본체에다가 직접 꽂든지 아니면 허브를 사든지 그렇게 해서 꽂으셔야 됩니다. 이 무선 마우스 기술은 지금까지는 아무리 좋아도 본체에 그냥 꽂아서 쓰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저번에 써봤을 때 본체에 꽂았어도 크게 무리가 없긴 했었지만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는 거. 일단 그래서 본체를 보면 이 친구가 코팅이 플라스틱인데 약간 고무 같은 느낌? 겉면이 손에 잡히는 쉐입 부분 있죠? 여기랑 해가지고 무늬 같은 게 새겨져 있거든요? 약간 이 무늬와 여기에 돼 있는 이 코팅 때문에 만졌을 때 타노스 턱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만졌을 때. 제품 자체는 굉장히 가벼워요. 75g.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더 가볍게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이 친구는 꽤나 크단 말이에요. 이 정도 크기에 75g이면 굉장히 가볍게 나온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 배터리가 스펙상으로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것도 뭐 실제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클릭감 같은 경우는 묵직해요. 그렇다고 너무 막 엄청 딱딱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꽤나 무게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엄청 가벼운 클릭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 최고의 장점 중 하나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친구가 아니고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USB 동글을 사용하는 RF 2.4GHz 무선하고 블루투스까지 동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게임이나 태블릿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투컴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거에 관한 좀 상세한 얘기는 루트님 영상에서 이미 했었기 때문에 넘기고 두 번째 제품은 헤드셋입니다. 로켓의 엘로. 이 친구가 어디서 왔냐면 터틀비치 게이밍 헤드셋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던 그 회사였는데 예전에 저도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터틀비치에서 로켓을 인수합병을 했나? 그래가지고 터틀비치 기술이 들어간 헤드셋이에요. 일단 배터리는 24시간 배터리, 여기는 일주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우스하고 아마 동일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뭐 7.1 서라운드랑 50mm 드라이버는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운드로 구현해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로스펙스 글래시즈 프렌들리 디자인. 프로스펙스라는 안경 사용자를 위한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어폰을 대부분 쓰는데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이게 안경을 쓰면 귀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안경 다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파요. 근데 안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근데 좀 장시간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그렇대요. 일단은 제품을 좀 까서 봅시다. 마이크, 케이블, USB-C 타입이네요. 마이크로 USB 진짜 많거든요. USB-C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동글, 헤드셋 본품. 제품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폼이 엄청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보통 폼이 일자거든요. 이렇게 달든 이렇게 달든 상관없는 구조인데 이 친구는 보시면은 여기가 솟아 있어요. 반대편하고도 좀 구조가 나옵니다. 반대편은 그렇게 안 튀어나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게 그 아까 프로스펙스 그 기술이 이 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 케이블도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사이즈 조절하는 부분은 자동입니다. 디자인은 봤을 때 깔끔합니다. 코팅도 얘는 완전 그냥 플라스틱 같은 그리고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 볼륨 버튼, 마이크. 마이크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버튼이 있네요. 아! 마이크 볼륨이 아니고 그 마이크를 헤드셋으로 들을 수 있는 볼륨인 것 같아요. 내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볼륨을 조절하는 이런 볼륨 넣어놓는 건 또 처음 보네. 이거 껐다 키는 것만 보통 다 있고 이걸 볼륨 조절하는 건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조절하거나 그렇거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뮤트, 전원 버튼, USB-C 타입 버튼.
버틀 그리고 마이크 꽂는 버틀. 이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되겠죠. 오, 마음에 드네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키보드입니다. 로켓의 불칸 TKL 프로. 이거는 3년 정도 전부터 기다렸던 키보드예요. 제가 예전에 불칸 120i 뭔가 그 키보드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키보드가 진짜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풀배열 키보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텐키리스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때 키보드 나머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텐키리스 버전이 없었어가지고 텐키리스 버전 언제 나오냐 그때 물어봤는데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 들어간 스위치가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가 아니고 광추, 이것도 자기들이 개발한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라고 하는데 사용해봐야겠죠? 제품 보시면 케이블, 여기 또 USB-C 타입. 하, C타입 전부 다 통일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제품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쪽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키캡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얇죠? 근데 이 키캡 자체는 이렇게 버튼을 눌렸을 때 다른 키캡 사이로 뭐 손가락이 이렇게 모서리에 닿는 느낌이 있다고 했나?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한데 좋은데요? 그 보통 리니어들을 눌러보면 약간 깡통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냥 묵직해요. 윤활된 적죽치는 느낌? 근데 이 친구의 진가는 솔직히 전원을 연결했을 때 발휘가 됩니다. 이게 LED가 개쩔어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좀 이 키보드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위에 버튼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있어요? 프린터 스크린, 스크롤락, 포즈 이렇게 세 개 버튼이 있는데 포즈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 버튼이긴 하지만 두 개 키보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프린터 스크린, 스크롤, 퍼즈 해가지고 이제 FN키하고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제품! 요 친구도 키보드입니다. 요 친구는 기계식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광축 스위치가 아니고 풀배열, 팜레스트까지 있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팜레스트를 이런 식으로 팜레스트를 장착을 하면 되는 키보드고 이 친구는 케이블이 8차경이 아니고 1차형이네요. 키캡도 얘는 아까 그 친구 같은 그런 얇은 그런 키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키캡인데 키캡 코팅이 약간 무광 코팅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스위치는 아까 키보드하고 다르게 TTC의 기계식 스위치가 들어있고 지금 이 제품은 적축 버전입니다. 역방향이네요. LED는 깔끔하죠? 이 친구 바닥도 똑같네요. 고무 지지대. 이 친구도 괜찮긴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적축 키보드 그건데 그래도 통울림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어가지고 괜찮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쪽 디자인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친구도 알루미늄 상판이 돼 있긴 한데 약간 고무가 밖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 친구도 똑같이 노브가 있고 이렇게 LED 인디케이터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언박싱 끝났고 제품들이 이제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LED 나오는 거라 실제 성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 얼마나 키보드 보고 오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엄청 이뻐요. 일단은 그때 추가로 주셨던 마우스패드 타이토 XSL. 와, 일단은 이렇게 풀 세트를 맞췄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그리고 선물 받은 마우스패드까지. 보여요? 제가 이 아이모를 예전에 썼던 이유가 진짜 이 LED가 개쩔어요. LED를 정말 싫어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LED, 뭐 모니터 있는 LED 다 끄고 쓰는 사람인데도 얘는 광량도 좋고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저는 얘는 LED를 켜고 썼거든요. 다시 봐도 잘 만들었네요. 아씨,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여튼 공식 프로그램을 먼저 깔아봐야겠죠. 세팅을 보시면은 마이크 막 세팅이 정말 많아요. 오, 이것도 있고 오디오 선명도, EQ 등등 여러 개 있습니다. 기본적인 볼륨이 있고 잡음 제거가 있습니다. 그 듣는 거에 잡음 제거가 있어요. 특이하네요. 이거는 이제 게임할 때 쓰는 건 아니고 디코라든지 아니면 뭐 줌 같은 걸 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겠죠. 그리고 마이크 모니터링 이거 볼륨도 이걸 조절을 하면 칼같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 제가 듣는 목소리가 바로바로 잘 들려요. 슈퍼 휴먼 히어링이라는 기능도 있네요. 이건 뭐 게임할 때 발소리 같은 거 부스팅 시켜주는 그런 소리 같은데 터틀비치에서 나온 뭐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세팅, LOD 설정 있고 스냅핑 당연히 꺼야 되고 나머지 뭐 등등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70% 남았는데 44시간 남았다고 하죠. 배터리가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키보드 설정은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조명 세팅, 조명 연동해서 하는 세팅이라 뭐 키. 일단은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서 헤드셋 소리에 이제 서라운드 켰을 때 껐을 때랑 이 슈퍼 휴먼 히어링 이 기능이 어느 정도 사운드가 들리는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 감 같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운드 좋은데? 사운드 방향 구분감 죽여주는데요? 2.0으로 그냥 하는데도 충
충분히 좋아요. 제가 7.1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한번 켜볼게요. Later. 일단은 7.1은 안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이 충분히 좋아요. 이게 7.1이 방향 공부감이 더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회사 7.1을 쓰던 간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2.0이 가장 구분감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슈퍼 히어링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 이건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내 총소리가 작아지고 멀리 있는 총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근데 멀리 있는 총소리 중에서도 좀 자극적인 부분 있죠. 약간 딱딱딱딱딱딱 하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를 엄청 부각을 시켜주네요. 보통 이제 소리 큰 것과 작은 거의 차이를 줄여주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그런 건 많거든요. 근데 얘는 특정 파장의 사운드 크기 따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막 증폭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게 처음 쓰면 적응이 안 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쓰다 보면은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근데 좀 특이하네요. 일단은 오디오 선명도는 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게임도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선명해져요. 일단 사운드 점수 드리면 합격! 사운드는 진짜 합격이에요. 이 헤드셋 퀄리티가 생각보다가 아니고 진짜 많이 좋아요. 근데 이게 안경 그 최적화라고 했잖아요. 눌렸나? 눌렸네. 안경이 여기 귀가 이렇게 쪼여가지고 아픈다는 그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장시간 쓴 게 아니라서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상당히 좋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 헤드셋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게 무선 헤드셋인데 이 정도 퀄리티 무선 헤드셋이 거의 다 2, 30만 이렇게 하는데 얘가 가격이 13만원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싸요. 무선 게이밍 헤드셋들이 다 비싸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에 13만원이다? 무조건 사야죠.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메인 키보드로 바꿔가지고 계속 써봐야 될 수준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마우스는 개인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거라서 그립 자체는 제 기준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메인으로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립이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마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여러분들이 다 사면 좋겠지만 이걸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켓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영상 설명에 가서 보시면 되고 많이 많이 다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좋은데 이거 왜 무선 안 만들어줘요? 마우스랑 아니 헤드셋이랑 이렇게 배터리 오래 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니 키보드도 무선으로 이거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만들어주면 20만원 넘어가도 진짜 무조건 삽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로켓님들.